당귀는 전통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물로 특히 여성 건강에 유익한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주로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당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는 당귀를 여성의 약이라 부르며 여러 한약재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귀는 피부 건강을 위한 외용제로도 활용되며 염증 감소와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당귀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연치유 식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과 역사. 당귀는 중국이 원산지로 약 2억년 전부터 한방의학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귀라는 이름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의 약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증상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당귀의 주요 성분인 폴리사카라이드와 아미노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당귀는 한의학에서 빈혈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당귀는 다양한 한약재와 혼합되어 사용되며 현대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귀는 전통 한방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배지역. 당귀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재배되며 이들 지역은 당귀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내이멍구, 산시성, 허난성 등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며 한국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주요 재배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기온이 적당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있어 당귀의 생육에 유리합니다. 한국의 강원도는 특히 청정 자연환경 덕분에 품질 높은 당귀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당귀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이 지역에서 당귀를 심고 있습니다. 당귀는 일반적으로 23년의 재배 기간을 거쳐 수확되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정성을 들여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유기농 재배 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된 당귀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귀의 재배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 비타민 B12. 당귀는 비타민 B12의 좋은 공급원으로 이 성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로감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이 항산화 비타민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분. 당귀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체내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칼슘.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당귀의 칼슘 함유량은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당귀는 식이섬유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의약 성분의 사용. 쿠마린. 당귀에 포함된 쿠마린은 항염 작용을 가진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르킬렌. 페르킬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물질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여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베르가프텐.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베르가프텐은 특정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혈액순환 촉진. 당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영양소와 산소가 체내 각 조직에 효율적으로 공급됩니다. 면역체계 강화. 당귀의 활성 성분들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최적의 사용 방법. 차로 우려 마시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조된 당귀 뿌리를 차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건조된 당귀 뿌리 약 10g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귀의 유효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와 맛과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방 약재와 혼합 당귀는 다른 한방 약재와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삼, 황기, 감초와 같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다른 약재와 함께 조제하여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조제는 한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귀 추출물 섭취 현대에서는 당귀의 추출물을 캡슐이나 액상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정량화된 성분을 통해 효능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용제로 사용 당귀는 외용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귀를 물에 우려낸 후 그 물로 피부를 세안하거나 찜질하여 염증 완화 및 피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당귀를 섭취할 때는 과다 복용을 피하고 특히 임산부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귀를 섭취하는 동안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기 겨울철 사용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귀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추위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생리주기 전후 여성의 생리주기 전후로 당귀를 섭취하면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당귀는 자궁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많은 여성들이 생리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복기 수술이나 질병 후 회복기가 필요한 경우 당귀의 혈액 생성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당귀를 섭취하면 체력 회복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도 당귀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귀는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활동 전후 체력 소모가 큰 활동을 하기 전후에 당귀를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체력을 회복할 때 당귀의 영양 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유력 항염증 작용 당귀는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염증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몸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작용 당귀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피부 건강 유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작용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항균 작용 당귀의 항균 성분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정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생리주기 조절 당귀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유익하며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예를 들어 열감, 불면증, 기분 변화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귀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피로 회복 당귀는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피로 회복을 돕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강화 당귀의 다양한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이는 특히 환절기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영양 특성 비타민 풍부 당귀는 비타민 B군 특히 B1, B, B12가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계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 함유 당귀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네랄은 뼈 건강, 심장 기능, 전해질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철분 함량 당귀는 특히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빈혈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당귀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 합성과 세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근육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당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식이섬유 함유 당귀는 식이섬유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 기여합니다. 항염증 성분 당귀는 항염증 성분 또한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 긍정적 작용. 생리통 완화 당귀는 자궁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당귀를 섭취하여 통증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예를 들어 열감, 불면증, 기분 변화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귀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당귀는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이는 특히 환절기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피로 회복 당귀는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액순환 촉진 당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체의 각 기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작용. 과다 복용 시 복통, 설사 유발 당귀를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당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사용 시 주의 필요. 임신 중에는 당귀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귀가 자궁 수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임신 초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혜택. 남성을 위한 혜택. 피로 회복. 남성들은 직장 생활이나 운동 등으로 인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당귀는 체력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증진시켜 일상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당귀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남성들에게 유용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당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체의 각 기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에게 유익한 혜택. 생리통 완화. 많은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통증을 경험합니다. 당귀는 자궁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리주기 조절 당귀는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어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생리불순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예를 들어 열감, 불면증, 기분 변화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귀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여 이러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 예방 당귀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리로 인해 철분 손실이 많은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작용합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당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방 약재로 다양한 의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